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인 비커우스 어브인데요. 이건 굉장히 쉬워요. 금방 해드릴 수 있어요. 자, 비커우스 오브의 뜻은 뭐뭐 때문에 란 뜻이죠. 그런데 선생님, 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비커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비커우스라는 단어를 아는데, 그이 비커우스 오브랑 비커우스가요, 뜻은 똑같아요. 뭐뭐 때문에란 말로. 그런데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커우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접속사라고 부르는 단어예요. 접속사. 반면에 비커우스 이렇게 오브가 붙어 있는 얘는요, 전치사라고 불러요. 일단 이름부터 다르죠. 자, 이 접속사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 역할이에요. 이 비커우스를 기준으로 앞에 어떤 문장이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고, 이 비커우스 뒤쪽으로 또 주어, 동사, 이런 형태의 문장이 반드시 뒤에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문장이.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커우스라는 단어는 그 뒤에가, 앞에가 들어오는 거 우리는 관심 없어요. 비커우스가 쓰인 그 다음에 쓰이는 단어들. 다시 말해서 비커우스라는 접속사가 연결해줘야 되는 것들은 바로 문장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반면에 전치사는요, 문장을 뒤에 쓸 수가 없어요. 자, 비커우스는 뒤에 문장을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얘는 접속사의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전치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단어들만 쭉 나열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사 구라고 그러죠. 구란 건 여러 개 단어들만 들어올 수가 있지, 절대 비커우스처럼 접속사처럼 뒤에 문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참고로 비커우스 오브와 같은 뜻으로 쓰는 단어들은 몇개 있어요. 비커우스 오브 뜻과 같은 뜻, 뭐뭐 때문에란 말로 쓰는 같은 전치사들. 자, 첫 번째, thanks to, 고맙다 아닙니다. 이 자체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뭐뭐 덕분에. 또 due to, 이것도 역시 뭐뭐 덕분에. 그 다음에 좀 발음 이상하지만 owing to. 자, 그리고 because of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것들은 뜻이 같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성격도 똑같아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구가 오는 거. 반면에 because는 절대 명사만 오면 큰일 난다는 거. 그게 차이점이에요. 별거 없죠? 이제 아래 대표적인 내용, 요거 나와있죠. because를 쓰는 내용과 because of를 쓰는 내용은 그 뒤에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죠. 여기는 그것, 뭐, 저기, 비인칭 주어, it rained heavily. 문장이죠. 하지만 because of는 heavy rain은, 이게 rain은 비라는 명사야. heavy는 폭우. 단어들만 세 개,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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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단어로 이어진 명사구가 쓰인다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어려움이 없죠. 자, 뭐 뒤에 참고로 요거 이제 더 이건 진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